제가 이 셰익스피어 생각 그 수브니어 가게에서 이 책을 사왔어요. 이 책을 사왔어? 수브니어 가게에서 왔어? 어, 수브니어 가게에서 사왔어.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너무너무 정말 정말 아름다워서 여기 안에 보면은 지금 한여름밤의 꿈, 그리고 여기 해골을 들고 있는 거는 저기 햄릿실테고,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리어 왕의 딸일 것 같고, 여기 동키나 여기 요정은 한여름밤의 꿈일 거고,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데, 이 안을 보면은 셰익스피어의 대표작들이 뭐 템페스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어른들이 읽을 수 있는 동화책처럼 정말 정말로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뽑아봤습니다. 엘리가 말하는 엘테레비의 셰익스피어 베스트 5. 한여름밤의 꿈. 한여름밤의 꿈은 정말로 셰익스피어의 극 가운데에서도 정말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래서 영화 의상을 하거나 혹은 스타일을 공부하거나 하는 사람들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 셰익스피어 엘테레비가 뽑은 넘버 4, 맥베스. 맥베스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한데, 맥베스의 경우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장군으로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와서 그냥 정말 또 행복하게 왕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마녀, 새 마녀가 등장하죠. 당신은 왕이 될 것이오. 과연 맥베스가 이 말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제나 나도 욕심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런 욕심을 버리게 되면 혹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 그냥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행동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나 자신한테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맥베스는 그야말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이자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인생은 정말 평생을 최고를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연기하는 것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맥베스 영화로도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엘테레비가 뽑은 셰익스피어 작품 넘버 3,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은 정말로 정말로 아름답고 많은 곳에서 연극으로도 상영되기도 하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을 조금 더 즐겁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레터스 투 줄리엣인가? 레터스 투 줄리엣 2010년도 이거 영화 은근히 그냥 소소하게 재밌게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로나를,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정말로 볼 수 있는 그런 그 무대 배경이었던 베로나를 내가 직접 가보지 않아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 그래서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정말 그 줄리엣과 로미오의 배경이 됐던 베로나를 여행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좌충우돌 사랑 이야기인데, 꼭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지 않아도 베로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또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영화를, 올리비아 하세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정말 당해낼 재간이 없는 그 아름다움. 그래서 그걸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의상으로도, 그 다음에 음악으로도 정말로 멋있고 아름다웠던 미우치아 프라다의 의상이 돋보였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로버트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 또 볼만하죠.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추천합니다. 엘테레비가 뽑은 셰익스피어 작품 그 두 번째,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베니스의 상인 영화도 있었어요. 그 영화도 되게 아름다웠어. 베니스의 상인에 대해서는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베니스의 상인은 말 그대로 진짜 이것 또한도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됐지. 근데 알파치노, 알파치노 제레미 아이언스가 나왔던 2004년도 영화를 한번 보세요. 영화 의상이 정말 정말 아름답고 해서 굉장히 좀 재밌게 볼 수 있었던 또 영화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뚜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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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1위! 드르드르드르드르드르드르! 그건 매우 개인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뭐 리어왕을 말할 수도 있고, 그죠? 리어왕 두 딸한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그래도 역시 제일 재밌게 보고 했던,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은 헛소동이에요. 헛소동. 헛소동은 내가 키아누 리브스를 나의 그 아이다호 이후로 키아누 리브스를 너무 좋아해서 찾다가 셰익스피어 영화인 줄 모르고서 봤던 거기도 하고, 그때 그 다음에 당시에 케네스 브래너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정말 셰익스피어 전문 배우답게 헛소동을 정말로 멋있게 연출했는데요. 정말 의상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한여름밤의 꿈도, 리어왕도, 그리고 또 말괄량의 길들이기 같은 경우에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주연하면서 봤었었고, 그랬을 때 헛소동 또한 정말로 정말로 아름다운 의상들이 많이 보여졌던 그런 작품이었기도 하죠. 내 기억의 셰익스피어,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1996년도였던 것 같아. 뉴욕에서 약간 조금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 지금 그 섹스앤더시티에서 세라 제시카 파커가 거기서 영화를 보러 혼자 막 가고 했던 페리스라는 극장이 있어. 굉장히 그 예술 영화 같은 것들을 하고 하는 페리스 극장인데, 또 얘 말을 못 알아들어도 너무 또 그런 것도 가주는 거 좋아하니까, 심취해 있으니까 페리스 극장에서 영화를 했어. 근데 그때 내가 케네스 브래너라는 그 배우를 매우 좋아했었거든. 정말 셰익스피어 전문 배우야. 오델로부터 시작해서 뭐 헛소동부터 해가지고 많은 걸 했는데, 그때 햄릿이 나왔어. 햄릿이. 그래서 보러 갔지, 햄릿을 혼자서. 더군다나 셰익스피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중세시대의 영어를 쓰기 때문에 더 어렵단 말이지. 난 뿌듯했지. 근데 너무 길더라고. 너무 길어서 맨 처음에 막 정말 그래, 나는 문화인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봤는데, 너무 길어서 정말 내가 점점 더 이렇게 하다가 뭔 말이야 이제 언제 끝나 하고서는 그냥 끝난 거야. 아, 나 너무 기뻐가지고 빨리 가려고 다 주섬주섬 한데, 그게 인터미션이더라고. 중간에 쉬는 거였어. 총 4시간짜리 영화를 봤어.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우리가 책으로 보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아, 너무 어려워. 그 길고 긴 얘기들, 깊은 중세 영어를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영화들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찾아봤을 때 셰익스피어는 시대를 위한 작가이라는 말도 있고, 장발장 빅토르 위고는 셰익스피어가 곧 연극이다. 그 다음에 괴테는 나는 셰익스피어의 소유물이 되었다. 그 엄청난 괴테마저도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셰익스피어는 정말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극작가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 시대를 어우르는 그런 작가이기도 한데, 셰익스피어를 얘기하면서 문학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에 대한 취향 이야기, 참 오랫동안 셰익스피어님도 애썼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바이. 오글.